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좀 주의하고 또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여러 사건과 인물들이 얽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물이나 아니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과 별개의 정말 덜 주목되고 덜 중요하게 다고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나 인물들 속에서 가끔씩 발견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좀 튀는 장면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다른 장들이나 혹은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또 기억해야 할 복음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이 9장을 저희가 읽었는데 9장 앞부분을 보시면 이제 잘 아시는 사울이 회심한 사건, 그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역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31절을 보시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활력으로 인해서 복음의 영역이 지금 사도행전 내에서 확장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그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이제 고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루다에 머물고 있을 때 루다에서 조금 떨어진 요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텔 아비브가 바로 요파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가 병이 들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36절을 보시면요. 여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제자라는 표현은 여기에 딱한번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어느 곳에도 여제자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오직 이곳 한 군데만 나옵니다. 잘 아시듯이 이 당시 사회는 여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회였잖아요. 사실상 여기 많은 여성분들 계시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 취급을 잘안 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 여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기록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여성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제 제자로서 활약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은 남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이 다비다라는 이 여자만이 여제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될 만큼 아주 이 당시에 초대교회를 형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게다가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6절 끝에 보시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나옵니다.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심히 많다 그래요. 아마도 선행과 구제가 정말 삶의 배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 그녀를 알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죠? 그러던 중에 몇몇 사람들이 지금 옆 동네인 루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죠.
그 일로 인해서 루타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욕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가 이제 욕바에 며칠 더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머문 집이 어디인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4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머문 집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두장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 단어죠. 그렇죠? 아마 오늘날에는 사실상 거의 쓰지 않는 단어인데 무두장이는 그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취급하는 그 직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이제 천막 같은 피어겁자라 그러죠. 천막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가죽으로 무엇을 가공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을 만지고 다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부정한 직업에 속했어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또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엄청 심하게 났어요. 동물에서 가죽을 벗기고 그대로 놔두면 부패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긴 후에 그 가죽 안에 묻어있는 단백질 그리고 기름을 이렇게 반드시 긁어내야 부패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소변통이나 개똥과 물을 이제 섞은 통에 가죽을 넣고 그걸 담아요. 그래서 냄새를 제거합니다. 또 그 다음에 털을 깎아서 긁어내서 털을 제거하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좀 냄새가 나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무두장이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무두장이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두장이가 어느 정도로 기피 대상이었냐면요,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여겨지는 책인데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문율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라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창출 레민신, 그 토라가 그 성문율법, 수여진 율법이고요. 또 하나는 구전율법이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게 십계명이 전부가 아니다. 따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을 모세가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그런 레위인들에게만 그 말에서 말로 전해준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전해졌고 그것이 랍비들에게 전해졌다라고 믿고 있는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책으로 만든 게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 미시나에 보면은 무두장이를 남편으로 둔 여자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혼이 허락된다고 나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은 사실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무두장이를 남편으로 둔 여자는 이혼이 허락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랍비 메이어가 말했다. 신부는 신랑의 직업을 알고 결혼을 했더라도 마음을 바꿔 언제든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견뎌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견디지 못하겠어요 라고 여자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 그만큼 여자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이 당시에 정말 파격적인 혜택인 거죠. 무두장이 남편을 둔 그 삶이 괴롭고 힘들면 언제든지 떠나라고 율법에서 허락을 해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무시당하던 직업이 바로 무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두장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머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욕바에서 며칠 더 머물게 됐는데 그러면 누구 집에 머물러야 정상일까요? 당연히 다비다의 집에 머물러야겠죠. 그렇죠? 다비다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에요. 은인. 너무나 고마운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비다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동네에 며칠 더 머물게 되었는데 다비다가 그 사실을 안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자신의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고 간곡하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제발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겠죠. 게다가 다비다는 부자였어요. 그것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39절을 보시면요, 다비다가 죽은 후에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다비다가 이제 죽었다는 그 다락방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39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기서 지금 이제 도르가는 이제 다비다의 다른 이름이죠. 그 이 도르가가 과부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니, 창피하게 속옷을, 자기들 입었던 속옷을 왜 보여주는 게 도대체? 그죠? 이상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 말하는 겉옷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겉옷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입었던 겉옷은 낮에는 옷으로도 입지만 밤에는 이불로도 사용을 했어요. 또 낮에 햇볕이 강한 사막 지역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햇볕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커야겠죠. 예, 천이 많이 들어가요. 부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겉옷을 만들기 위해서 옷감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옷을 지어 입으려면 그러면 뭐가 많이 듭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없으면 겉옷도 여유롭게 입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과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겉옷을 지을 돈이 대부분 없는, 그런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과부들에게 다비다가 자신의 돈으로 그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지어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고마워서 지금 이 과부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이 죽은 다비다가 이렇게 우리들을 생각해주고 우리들을 챙겨줬던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부들에게 한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다비다는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줄 정도로 여유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문다면 아주 편안하게 다비다의 집에서 조금도 불편함 없이 여러 날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왜요? 다비다는 그 마을에서 아주 인망이 좋았잖아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비다를 이용한다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다비다의 도움을 받는다면 복음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결코 나쁜 조건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희한하게도 그런 다비다의 집에 머물지 않고 무두장이 집에,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선택에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놀랐겠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모두가 자신들이 다 기피하고 냄새나는 그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왜 저 편하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비다의 집을 놔두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을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시몬의 집을 선택했을까요? 왜 편하게 쉴 수 있는 다비다의 집을 놔두고 냄새나고 불편한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됐듯이 무두장이는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가난했고 천대받았고 외로운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특히 무두장이는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떨어진 해변가에서 살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라서 시몬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삶의 반경에서 완전히 동떨어졌던 사람, 그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시몬이 등장하는 시점도 사실 좀 생뚱맞아요. 시몬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의 마지막에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평소에 선행과 구조에 힘써서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슬퍼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누가 봐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비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에 지금 뜬금없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마치 별책부록처럼 끝에 쫙 붙었습니다. 그것도 달랑 한 절. 뭐 하나 비교했을 때 다비다와 비교될 수 없는,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은커녕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다비다와는 달리 시몬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했어요. 죽으면 장례식장에 아마 아무도 안 올 겁니다. 비중면에서나 사회적 위치에서나 이 이야기에서 시몬은 철저히 엑스트라입니다. 사실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을 읽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을 읽으시면서 이 무두장이 시몬이 있는 걸 혹시 아셨나요? 무두장이라는 단어를 아셨습니까? 예,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시몬을 주목하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다들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 다비다라는 이름은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고 익숙하겠지만 무두장이 시몬은 낯선 이름입니다. 이런 등장인물이 있었나 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기 전까지 사실 이 시몬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이 스토리에서 여러분 누구도 시몬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저희들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시몬은 철저히 관심 밖에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시몬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구체화된 모습, 복음이 삶으로 나타난 모습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자신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43절에서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사실 이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 집에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가 아니에요. 대신에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파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뭐뭐 옆에, 뭐뭐 곁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두장의 옆에 머무니라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 파라라는 단어가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파라 클레토스. 예, 이게 무슨 뜻이죠?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이 헬라어로 파라 클레토스예요. 근데 이 파라가 아까 말했지만 이제 옆에 뭐뭐 곁에 옆에 그런 뜻이잖아요. 클레토스는 위로하다, 격려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라 클레토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시고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듯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역시 시몬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거예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돌봐줬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다비다만 주목하고 그에게 열광하고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베드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몬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 어떤 뭐 설교나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묵묵히 조용하지만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에게는 정말 그게 복음이었어요. 병이 났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시몬에게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신과 같은 공간에 머무른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사실만으로도 그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사실보다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사실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손을 대시고예요. 신약성경 보시면 손을 대시고라고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죠?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율법이 규정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그 관례를 깨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셨어요. 저는 그 장면이, 문둥병자가 몸이 난 것도 너무 좋겠지만, 그것도 참 감사하지만, 예수님이 손을, 자신의 몸에 손을 댔다는 그 사실이 더 감격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자신의 몸을 만지지 않았잖아요. 자신은 더러운 존재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병을 낳는 그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정의받고 규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손을 대신 거예요. 그 순간 그 문둥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육신의 병도 나았겠지만 그 마음에 있던 그 수많은 오랜 서름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상처가 저는 씻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병이 낫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뭐 예 그런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현상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런 마치 그런 현상만이 참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막 우르르 몰려갑니다. 막 여기저기서 무슨 치유 집회 있다 뭐 하면은 막 몰려가요. 어떤 특별한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만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그것만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대개 어떻게 될까요? 기도와 말씀의 밸런스가 깨지기가 쉬워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기가 아주 쉽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치중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처음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심해요. 이거는 뭐 단순히 제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입증된 겁니다. 저의 지난 20년의 사역을 봐도 예, 거의 99%는 그랬어요. 기도나 집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현상 자체에 집중하게 되기 쉽습니다. 표현이 좀 뭐 그럴 수 있는데 기도나 집회를 통해서 그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중독성이 있어요. 진짜로. 저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꾸 더 센 걸 원합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 한국에서 그 2000년대 초반부터 2014년까지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던 알파 코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1976년에 영국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인데 전도 프로그램의 시작은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창안된 프로그램인데 그게 이제 2000년대에 한국에 도입되면서 한국에서 엄청난 이제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고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이제 유명했고 사람들을 주목시켰던 건 뭐였냐면 그 금이빨 변화였어요. 우리가 이빨 치료할 때 그 아말감을 씌우잖아요. 그렇죠? 썩으면 아말감을 씌우는데 집회 가운데 그 아말감이 금으로 변하는 사례가 보고된 거예요. 근데 이게 초기에
집회에서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알파코스 집회를 하면은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 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막 입소문이 났겠죠. 소문이 막 여기저기 막 알려지고 그러면서 알파코스를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막 한국에서 막 도입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알파코스가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실제 그런 역사는 없는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신학자들과 또 많은 목사님, 목회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자 2014년에 이 알파코스를 한국에서 주관하는 알파코리아에서 이제 담당 이사장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더 이상 알파코스는 이제 금립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집회를 지양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아말감이 금으로 변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께서 역사하시는데 아말감이 금으로 변하는 게 뭐 크게 뭐 그렇게 뭐 저는 대수롭지 않다 생각해요. 충분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창기에 저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적은 사례에서는. 하지만 이 집회의 문제는 그런 기적과 현상을 강조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러한 기적과 현상만이 성령의 임재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라고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데 이 집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겠다고 몰린 사람들의 사실은 마음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현상에만 절대 집중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서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기적과 역사가 수없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계속해서 그런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머물 곳으로 시몬의 집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시몬과 며칠을 보냄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그곳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비록 병이 고쳐지거나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가난하고 외로운 자에게 다가가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 역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건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모습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도 믿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보여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확장돼가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역시 우리도 사모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역사가 꼭 어떠한 표적과 기사를 동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듯이 사도들도 수많은 고아와 과부를 돌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꺼려하던 세리 삭개오에게 찾아가셨듯이 베드로도 모두가 꺼려하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장소, 남들이 만나길 꺼려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 역시 성령의 사역이며 예수님이 하신 일임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일 텐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하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정리했을 때 제가 생각한 복음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치유 그리고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에도 나오듯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치유와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마음이 억눌린 자와 마음이 상한 자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발견하시고 그래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회복시키셨어요.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인 거죠. 그리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배울 뿐만 아니라 너희도 베드로처럼 복음을 살아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가가야 할 무두장애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무두장애의 집은 어디입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시므온의 집으로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변에 무두장애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고 소외되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무두장애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뭐 이웃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아는 그 복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또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꼭 전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 2부 예배 때도 지난달에도 설교했지만 은혜는, 은혜를 받는 거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은혜를 받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설교 잘하고 예배가 뜨겁고 분위기가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은혜가 흘러야 돼요. 내가 아는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내 삶에서 나타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위대한 복음이,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말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감정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삶으로 보여주고 또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